아니, 이게 갑자기 무슨 난리래? 지금 상황은 알고 있지? 당연히 알지. 신비 아파트는 물론이고, 온 동네가 영화에서나 보던 좀비들로 축질거려. 그러게, 전부 다 좀비가 돼버렸어. 우리 엄마까지도. 금비야, 넌 알아? 갑자기 좀비가 왜 나타난 건지. 300년쯤인가 지금이랑 꼭 비슷한 일이 있었다. 혼혼이 깃든 약초, 바로 은은척 때문이기다. 은은초? 원래는 폐물 고칠 수 있는 약초였다고 하던데, 거기에 원혼이 깃들면서 척추가 느낀다. 만약 은은초가 잘린 꽃가루를 들이마시면 이성을 잃고서 내지는 좀비가 되고 좀비가 된 나한테 물려도 똑같이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해? 방법은 있어? 그런지 은은초를 찾아가 그 안에 원혼을 달래주면 된다.